정확히 작년 여름 저큰 안무실을 했는데 지금 1년하고도 더 넘었죠. 어느새 그렇게 흘렀네요. 근데 통화지 거의 그거 아니야? 네? 거의 회사님 그냥 아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뭐라고 아, 괜찮죠? 너날 그런 놈이 되면 안 돼! 아니, 누가! 네, 승관이가 뺏사랑 하기 전에 다른 노래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제 의견에 따라서 끝사랑이 나을 것 같았어요. 승관이의 끝사랑은 저예요. 마지막 경연을 앞두고도 이렇게 정말 왜 진지하지 못해요? 뭐라고요? 왜 긴장 안 돼요? 돼요! 근데 안 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요. 좋아요. 아, 저희 얘기할 진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저에 대한 그런 심정과 그런. 전화할게요. 아, 진짜.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성민이에요. 아, 뭐?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여기서 했는데. 아무튼 화이팅. 아, 저는 그 끝사랑 티저, 그 생크티비 시즌 1 티저에서도 목소리 나왔었는데,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벌써 세 번째 콘서트를 준비하잖아요. 두 번째 콘서트 때까지도 한 번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던 일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도 감았어요. 정말 열심히 귀도 감았어요. 눈도 감고 귀도 감고 카메라도 장난아 우리 화이팅하고 가자. 우리 화이팅. 화이팅 안 해? 경제. 와 그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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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